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민이 만든 시민구단 광주FC가 프로축구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지만 심각한 운영난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는 선수들에게 월급도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광주교도소 수용자 1,900여 명이 오늘 하루 동안 삼각동에 신축된 새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경찰과 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비상경계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광주공항 소음 피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는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디자인 축제인 2015 국제 디자인 총회가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합니다. 광주 시민이 만든 시민구단 광주FC가 승전보를 울리며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당장 다음 달부터 선수들 월급 줄 돈도 없다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리의 여신은 광주 FC의 편이었습니다. 부산을 이긴 광주는 이번 승리로 1부 리그 잔류 티켓까지 얻어냈습니다. 1부 리그 진입으로 돌풍을 일으킨 남기희로가 어렵사리 일궈낸 쾌거였지만 달콤해야 할 승리의 뒷맛은 씁쓸합니다. 승리 수당은커녕 선수들은 당장 다음 달인 11월과 12월 월급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난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겨가지고 확정지었으니까 내년 거 좀 준비하면서 선수들 좀 내보내고요. 우리 광주 FC 그 선수 이거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12개 클래스 그단 중에서 제일 평균적으로 보면 제일 좀 적습니다. 제일 적고 그래서 제일 열악하고. 예산 14억 원이 모자란 상태로 광주시 지원금과 후원금 등으로 생활해오다 광주FC는 돈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가능성이 희박한 스폰서 확보에만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태는 민법상 주식회사고 부단주는 시장님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어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성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광주시는 광주FC를 경영 진단하고 조직을 축소해 비용을 아끼겠다고 나섰지만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대책이란 지적입니다. 선수들이 과연 이 광주FC를 대표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광주에 대한 사랑이. 4만여 명의 시민주주가 모여서 광주 시민의 손으로 만든 광주FC. 광주시의 내년 지원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예정이어서 내년에도 시민들은 광주FC 선수들의 투지와 오기에만 기대를 걸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디자인 축제인 2015 광주 디자인 총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디자인 이음을 주제로 세계 디자인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질 이번 총회는 유명 연사 80명을 비롯해 40여 개국 국내외 디자인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 치러집니다. 이번 디자인 총회 참석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폴리, 푸른길공원을 현지 탐방하며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창조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의 강소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등 12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실시합니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대기업 인사 담당자의 특강을 비롯해 청년 취업과 진로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박람회 참여 기업과 모집 요강 등은 광주 전라 창조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무안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주의 단계를 나타내겠고 낮 동안에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3.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가운데 짙어진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을 날씨의 큰 특징이죠.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안개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약 내용이 실제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을까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입찰 공고부터 계약 체결 현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돼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라도 쉽게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을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종전에는 매 분기별 서면으로 공개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계약의 모든 진행사항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목포시의 물품 계약 건수는 134건, 비슷한 경제 규모의 여수는 물론 한평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자체들은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규모가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정부기관인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조달청과 체결하는 계약은 1년에 100여 건에 달하지만 목포시는 계약 시스템을 보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실적이 적은 것이 아니라 조달청과 맺은 계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목포시 홈페이지에 뜬 것이 아니고 조달청 그 나라형태에서 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비공개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뒤늦게 조달청 계약 내용까지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교도소 수용자 1,900여 명이 오늘 한꺼번에 문흥동형 건물에서 삼각동 신축교도소로 옮겨갑니다. 수용자 이송에는 전국교도소 차량 수십 대가 동원되며 이송 차량이 현 교도소 건물과 신축교도소로 오가는 방식으로 재소자들을 순차적으로 실어 나르게 됩니다. 경찰과 군은 수용자 탈주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비상 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이송 차량을 입체적으로 호위합니다. 광주교도소가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광주 송정역과 광천터미널에서 교도소로 바로 가는 시내버스가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광주교도소를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주 송정역과 광천터미널을 거치는 풍암 26번과 송정 29번 노선이 오는 20일부터 광주교도소를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도소 운영 시간에 맞춰 오전 5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만 경유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광주공항 소음 피해 소송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내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계속된 손해배상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게 됐는데요. 광주공항 소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국강현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법원이 소음 피해 소송을 파기환송하면서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1, 2심 재판은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예, 10년 전 1차 소송에 접수한 주민들의 예, 판단의 경우 200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그리고 2013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80헤클 이상 소음 피해를 보고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판결을 예, 내렸었습니다. 아, 1, 2심 모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아, 그러면서 9,600명에게 예, 208억 원을 보상하라는 예, 이런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이번 대법원의 주장 경우 광주공항은 청주나 강릉이나 서산 등지 같은 농촌 지역이 아니므로 광주는 자동차 소음도 있고 배경 소음이 있기 때문에 80헤클 이상은 보상하기 힘들다. 그래서 85헤클 이상 아주 시끄러운 지역만 보상하라는 뭐 그런 판결이었는데요. 85헤클 미만은 그냥 참고 살아라. 국방을 위한 이 고도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소음은 참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판결에서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1, 2심 재판부는 80헤클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대법원은 85헤클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상 범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85헤클로 보상 범위를 결정을 했을 경우 뭐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9,600명 중에 약 1,200명 정도만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피해 보상 금액도 208억 원에서 23억으로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 주민들 같은 경우에 예, 80데시벨 이상 정도면 90데시벨의 소음을 느끼고 사는데 예, TV 시청이나 뭐 전화통화도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어. 마이크 수업을 해야 될 정도의 초등학교, 중학교들인데 이런 지역이 피해 보상 지역이 아니면 과연 어떤 지역이 피해 보상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아,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지 않냐. 아, 불만들이 아주 대단하죠. 네. 10년 동안의 소송이 원점으로 지금 돌아와가지고 상심이 좀 크시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아,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법률안을 제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은 2차, 3차, 4차 전투 비행장이 이전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실에 빠져 있고 근데 주민들 좀 다독이는 역할도 또 해야 되겠죠. 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 공항을 이전하는 일인데요. 이전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안은 2013년 3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부대 양해 방식인데요. 광주광역시가 광주 전투 비행장을 담보로 해서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모르는 예산을 빌려서 전투 비행장을 이전시켜주고 또 이전해야 될 지역의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원 대책과 예산 또한 만들어내라. 중앙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특별법으로 과연 이 전투비행장 이전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는 국방부에게 광주광역시가 이전 건의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광주시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해결책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에서 원심 파기환송과 관련해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더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도시지역 피해 기준으로 삼은 85웨크를 적용할 경우 보상 대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군공항의 피해 인정 기준을 민항기와 동등한 75웨크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해왔다며 도시지역 피해자들에게도 최소한 농촌지역 피해 기준인 80웨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피해 소송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소음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대책위는 시즌이 끝나서 피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년 시즌이 시작되면 응원 소음과 교통량 등을 측정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는 주민의 민원 제기 이후 확성기 소리를 줄이고 아파트 주변에 5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육군 상무대 소속 26살 김모 대위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쿵 소리가 났다는 주민의 말과 아파트 22층 계단에서 김 대위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투신 가능성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올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1,3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관광시설이나 수용 실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여수 돌산 해상 케이블카. 전국 최초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로 운영 10개월 만에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탑승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은 여러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차난 해소책으로 최근 케이블카 구간 연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으로 연결되는 1.5km 구간을 오동도를 거쳐 박람회장 스카이타워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람회장 내 넓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교통량 분산 효과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곳 자산공원에서 박람회장으로 케이블카 구간을 연장할 경우 구간이 다소 짧다는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연장됨으로써 교통량 분산 효과는 물론 다소 거리에 짧다는 아쉬움을 가진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여수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식당과 숙박업소의 수용 대세도 점검 대상입니다. 주말이면 방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식당 음식값과 불친절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각종 쓰레기와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졌다는 볼멘 소리마저 높습니다. 질이 낮아지고 그다음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가 나빠지면 과연 그런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정 능력이 필요하고 관광객 증가에 맞춰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관광시설과 수용 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관광공사는 내일 국제 크루즈선인 중화태산호가 승객 900명을 태우고 여수항에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에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은 중화태산호가 처음으로 중국 자본 크루즈 선사가 소유한 2만 5천 톤급 정원 1,400명 규모의 여객선입니다. 전라남도는 중화태산호를 막기 위해 취타대와 케이팝 공연 등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해양수산부도 지역 특산물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5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전남의 관광지와 귀농 귀촌을 홍보하는 남도 갤러리를 운영합니다. 이번 갤러리에선 화순 적벽과 신안 홍도 등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낸 사진 30여 점을 선보이고 귀농 귀여 농촌 유학을 안내하는 1:1 현장 상담도 진행합니다. 목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의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데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한 지 12년 된 목포시 산정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매매가는 1억 5,200만 원. 최근 6개월 동안 15%가량 올랐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이른바 목포 원도심 일대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고 목포대교 개통 등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북강 쪽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많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목포 원도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신규 공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5,180세대의 임대 분양 아파트가 원도심에 공급됐고 대성지구 재개발 아파트 1,400세대는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신규 택지지구로 건설되고 있는 용해지구와 백년지구에도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기,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목포 원도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원도심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KTX 개통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내부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목포 원도심 우수한 학군과 재개발 효과, 저평가된 땅값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공급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합니다. 전라남도는 기업의 자금난을 고려해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난해 하반기 3.66%에서 올해 3%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0.3%포인트를 인하합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규모는 2,400억 원으로 전라남도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과 수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축산물 특별 광화 기간을 운영합니다. 축산위생사업소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축과 가공 단계별로 작업 공정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적발된 24건의 미생물 권장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는 등
부적합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와 담양군은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담양 지역 가사문화권을 중심으로 생태와 문화, 역사가 어우러지는 무등산 가사문화권 자연문화벨트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제16회 전국 가사문학제를 시작으로 정작 콘서트와 가사문학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가 시작됐습니다. 연일 아침 짙은 안개가 말썽인데요. 현재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구례와 곡성의 가시거리가 90m, 나주 360m로 시야가 무척 좁혀져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도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도 주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낮 동안에 연무로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3.6도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짙어진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 날씨의 큰 특징이죠. 일교차와 미세먼지, 안개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